자, 이터레이션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터레이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리스트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fo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각각의 아이템을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리스트의 각각의 아이템이죠. 각각의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아이템을 하면 처음에는 0,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이에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아이템 곱하기 아이템은 아이템 플러스 4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제 설명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거꾸로 숫자를 읽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온 숫자는 4고 플러스는 이거는 다시 하지만 수학적 사인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더한다라는 함수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더하고 equal 사인인데 equal 사인은 사인이 아니고 함수예요.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넣어둔다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아이템인데 첫 번째 아이템은 뭐였죠? 0이었죠. 0에다 4를 더했죠. 그럼 아이템이 뭐가 돼요? 4가 되죠. 자, 그러면 아이템이 4가 됐죠. 근데 이거 이 아이템과 이에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리스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이템이 4가 됐는데 여기서 아이템은 4가 됐죠. 근데 사실 여기서 다시 아이템이 뭐가 됐죠? 1이 됐죠. 1이니까 여기가 1이죠. 1 더하기 4는 5가 돼서 5가 프린트 됐죠. 그 다음 아이템은 뭐죠? 2죠. 2 더하기 4는 6이 되죠. 그래서 4, 5, 6, 7이 프린트가 되면 맞아요. 또 프린트 해보면 네, 4, 5, 6, 7이 밑에 나왔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result라고 할게요. result는 result 더하기 4고요. result를 프린트 할게요. 그럼 이제 result가 유지가 계속돼요. 근데 result가 처음에 썼으니까 맨 앞에서 어딘가에서 result라는 걸 정의를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처음엔 0이라고 합시다. 처음에 result는 0이죠. 왼쪽에 result는 얼마가 되죠? 왼쪽에 있는 result는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0이에요. 이 리졸트의 값은 얼마죠? 4죠. 그럼 이 리졸트는 뭐죠? 4죠. 그럼 이 리졸트는 뭐죠? 4죠. 이 리졸트는 뭐죠? 8이죠. 얘 8이죠. 8이죠? 여기다 하면 12, 12, 12, 그 다음에 16, 16, 16, 20,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하면, 그냥 테크닉 같은 거예요. 나오면 4, 8, 12, 16이 나오죠. 네, 우리는 아이템을 쓸 거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아이템 in my list에서 이 아이템을 프린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0, 1, 2, 3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 여기를 쓰셔서 9999까지만 만드세요. 아무도 안 쓸 거죠. 그래서 9999까지 쓸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함수로 바꿔줘요. 그게 어떤 함수였죠? 어저께? 네, range라는 함수였죠. 그 실제로 0, 1, 2, 3, 4, 5, 6, 7, 8, 9, 10, 9까지만 합시다. 10개.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함수가 range라는 함수예요. range라는 함수는 시작값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 개수를 써줘요. 그럼 이게 뭐냐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1씩 증가를 해서 10개니까 9까지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면 요거를 프린트하면 네, 0에서 10개가 9, 9까지 나와요. 왜냐면 10개니까 요거를 100으로 해주면 당연히 네, 100까지 나오죠. 만약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프린트하느라고. 이래도 지금부터 이제 컴퓨테이션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커피 먹고 와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잠깐
창밖을 보고 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고 내일 와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 루프에 때문에 이제 컴플렉시티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긴 해요. 이러다 지금 응답 없음이 나오죠.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뭐죠? 100만이라는 숫자였나? 여러분, 10만, 그 동전으로 100만 원을 코인으로 1원씩 바꿨을 때, 근데 이게 여기 100만 원씩 하면 딱 100살 넘어간대요. 하나에 뭐 2, 3초씩 했을 때. 요거 중간에 스톱 시키면 이스케이프 누르면 끝나기는 하기는 돼요. 근데 사실 이럴 때 하는 방법은 사실 컨트롤 이거에서 끊은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저희 그 루프 짜거나 이럴 때 실수 많이 하면 이렇게 컴퓨터 껐다 키는 수밖에 없어요. 인터럽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더 기다리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range의 첫 번째는 시작 숫자고요. 두 번째는 개수고요. 콤마를 넣고 하나를 더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0, 1000, 2로 하면 뭐가 될까요? range라는 함수의 인풋이 0, 1000, 2가 되면 0, 2, 4, 6, 8, 10 해서 어디서 끝날까요? 네? 998이겠죠? 998일까? 0에 있으니까 998이겠죠. 그러면 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0, 1000, 0.1 이런 것도 될까요? 네, 다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range라는 함수를 디자인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0.1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range라는 함수가 그 인티저 정수만 봤고요. 만약 0.1씩 증가하거나 포인트를 뭐 0.4씩 증가하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F-range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게 그냥 플로트 함수의 range예요. 내가 숫자를 되게 큰 걸 넣었나 보네. 아, 다시 껐다가 그 파이썬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 하기 전에 그 저장을 한번 해요. 그래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다시 툴에 들어가서 혹시 제가 너무너무 천천히 해서 지겨운 사람 있을까요? 자, 이거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사실은 0에서 100이라는 거는 1씩 증가한다는 이 함수였어요. 그래서 프린트하면 숫자가 0에서 1000까지 뭐 999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10개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터레이션 테스트 하실 때는요, 절대 큰 숫자를 먼저 하시면 안 되고, 100개씩 먼저 테스트 해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요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컨테이너를 아까 어떻게 만들었죠? rs add 실린더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죠? 그리고 탭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컨테이너의 비례를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 컨테이너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시작점은 0050인데 G를 하나 뺄게요. G를 하나 뺐는데 이 G는 뭐냐면 아이템 플러스 150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G가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9개 정도를 만들 건데 이걸 해보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되게 많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같은 자리에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죠.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바닥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는 0으로 다시 바꿉시다. 0이고 00G까지 150까지 다시 이거 지우고 요거 실행하면 자 여기 보시면 높이가 다른 컨테이너가 되게 여러 개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곳에 있으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띄워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X를 갖다가 컨테이너 하나가 150이니까 그 X를 따로 뺄 건데요. X는 아이템 곱하기 100이니까 한 120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120마다 X 간격으로 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000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X00 얘도 X0G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쭉 나와서 나오는데 길이가 다 조금 조금씩 다른 10개의 컨테이너가 만들어진 거예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면 좀 레디컬하게 해볼까요? 처음엔 더하기 아이템 곱하기 150이었는데 한 곱하기 2 해서 150으로 해볼까요? 아니 지금 152에서 0, 2, 4, 6, 8, 10으로 가죠. 조금 더 그냥 아예 레디 아이템 곱하기 10을 해버릴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아이템이 0이면 실린더의 높이가 0이 되죠. 실린더라는 정의 자체가 높이가 0이면 실린더인가요? 아닌가요? 예, 원형이죠. 그래서 에러가 나요. 한번 해볼게요. 하면 근데 에러가 안 나고 0이어도 가능하네요. 잠깐 지워볼까요? 다시 실행을 하면 네, 이게 안 생기고요. 그냥 넘어가네요.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막기 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0이라는 거는 실린더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0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점을 1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네, 10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나죠. 응? 0에서 10까지. 그 이거는 끝의 수가 돼요. 10개가 미안, 10개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끝의 숫자가 10이에요. 그럼 11로 바꿔버립시다. 근데 만약에 굳이 로직을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아이템에다가 더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G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갖다가 UML로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실제로 근데 아이템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아까 전에는 그 컨디셔널 할 때는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고 밑에 세 가지가 이제 하나만 돌리면 되고요. 지금은 range라는 펑션을 사용하고 addCylinder라는 펑션 두 개만 쓰는데 addCylinder만 계속 반복을 해요. 요까지 다 됐나요? 에러 한번 있나 없나 볼까요? 에러 없죠? 요거는 쉬워서. 요거 탭 안으로 들어가야 폴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됐고. 포토샵에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꺼버려 되나? 새로 하나 만들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함수는 make container예요. 그래서 make container라는 박스를 하나 그려서 이게 이제 make container가 되고 이게 시간이 쭉 그려지겠죠. 그리고 요거 안에는 아까 했던 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 range는 아까 기본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는 add cylinder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개밖에 사실은 없어요. 텍스트를 쓸 때
여기가 make make 컨테이너죠. 여기다가 make 컨테이너 함수가 있어요. 요게 make 컨테이너가 있고 여기 밑에는 range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했었죠. range.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근데 이거 그냥 실린더가 아니죠. RS 실린더죠. 그래서 네모를 하나 그려야 돼요. 여기다가 아이고 레이어를 없애버렸더니 레이어 여기다가 RS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RS가 쭉 들어오고 여기서 add 실린더가 여기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지워버릴 거예요. 이거 레이어 표시하기 어떻게 여기 제 라이어 창을 닫아버렸어요. F7. Thank you. 저 여기서 여기 가면 안 되네. 지우기. 확인. 오케이. 네, 없어졌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Ctrl D. 오케이, thank you. 그리고 요 선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오고, 얘가 range라는 함수고요. range라는 함수고, 얘는 rs라는 라이브러리고, 얘는 add 실린더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야 이터레이션으로 보이게 해주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조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박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빨간색으로. 얘는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얘도 그냥 박스를 쳐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도 아 뭔가 좀 세 가지 중에 구조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거고 여기다가 repetition이나 iteration이라고 써주면 돼요. rep이나 iter라고 그래서 아 repetition 이걸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뭐가 iteration 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그냥 아까 했던 아이템을 하고요. 아이템 in 뭐 리스트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아, 이 아이템으로 해서 반복을 하는구나 라고 설명이 되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되게 쉽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데요. 우리가 지금 X쪽으로만 쭉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많이 하는 게 뭐예요? X쪽으로도 쭉 나오고 Y쪽으로도 쭉 나가고 하는 거 하고 싶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아이템이라고 안 하고 요거를 이제 X축으로 변화를 하니까 이걸 그럼 아이템 X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으로 돼 있는 거를 다 아이템 X라고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Y축으로도 또 계속 반복시키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for item Y in my list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Y축에 대해서도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요거를 한칸 탭을 넣어서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템 X라는 리스트의 이터레이션 안에 아이템 Y라는 이터레이션을 한번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쓸 거냐 하면은 Y, 그 베이스가 0인데 여기서부터는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Y는 아이템 Y 곱하기 120이죠. 그래야 이제 120 간격으로 띄우겠죠. 그러면 여기가 X, Y 0이 되고 여기도 X, Y 0이 되죠. 그러면 요거 실행을 시키면 네, 이렇게 돼요. 재미없죠? 근데 실상 우리는 원래는 하나하나씩 비례를 만들어가면서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한 번에 봤고 자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아까 X쪽으로는 뭐에 대해서 썼냐 하면 어? 라이노 어디 갔지? 네, 라이노 있고 파이썬 네, 여기 있고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G가 X템, 아이템 X를 G축을 증가시키는 데 썼어요. 근데 만약에 radius를 y를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radius를 이거를 item y인데 item y가 0, 1, 2, 3, 4니까 한 item 어쨌든 0을 없애기 위해서 1을 더하고요. 1부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한 곱하기 2 정도로 해볼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높이 값은 x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두께 레디어스 값이 y축 값에 의해서 변형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의 서로 다른 그 높이를 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 혹시,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터레이션이 좀 약간 어려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하나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X가 위에 있나요? Y가 위에 있나요? X가 바깥쪽에 있죠. X가 0일 때 Y가 0, 1, 2, 3, 4요. 한 바퀴 돌고 X가 1일 때 0, 1, 2, 3, 4 X가 2일 때 0, 1, 2, 3, 4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매트릭스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갖다가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엑셀 같은 거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요거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 우리가 게 뭐냐면 아이템 X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템 Y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Z가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 변형받는 게 Radius가 있었어요. Radius와 Z 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따른 G가 있었고 레이디어스가 있었어요. 자,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되죠? X가 0일 때 아이템은 0이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가 아이템은 0인데 아이템 Y는 이거 플러스 1이 되죠. 아니, 이거는 그냥 0이고 이거는 요거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쭉 증가를 하죠. 어느 정도까지? 9까지, 그죠? 9가 되면 얘가 요거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다시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쭉 올라가면 다시 9까지 올라가죠. 그럼 다시 이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10이 될 때 이거가 1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거는 다시 0이 돼요. 그 순서가 X가 0일 때 Y가 쭉쭉쭉쭉 증가하고 아이템이 1이 될 때 Y가 쭉쭉쭉 증가하는 데죠. 그럼 G는 어떻게 되죠? G는
아, 동영상 카메라도 있구나. 자, G는 어떻게 되냐면 G는 아이템 X 플러스죠. 아이템 X 플러스 1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G는 아이템 X 곱하기 아니 더하기 1이었죠. 이게 아이템 X 더하기 1 곱하기 10이에요. 그죠? 레디어스는 어떻게 되죠? 레디어스는 그냥 아이템 Y 플러스 1 곱하기 2예요. 그래서 레디어스는 아이템 Y 괄호 열고 아이템 Y 플러스 1 곱하기 2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쭉 올라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프를 이해하고 싶으시면 루프에 해당하는 엑셀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거의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근데 그 제가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꽤 오래 가르쳤거든요. 루프 첫날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루프라는 게 굉장히 제가 제 애한테 애를 세 살 때부터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연기를 가르치는데 그냥 저는 하고 놀아 그러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혼자 잘 놀아요. 루프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루프라는 개념 자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인생 무상이야.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것처럼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울 수 없는데 끊었어요. 안 가르쳤어요. 7, 8년을 스크래치 안 하고 나한테 없었어요. 10살이 돼서 산수라는 더하기를 배우면서 다시 루프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거 루프를 이해하고 싶으시면 테이블을 항상 그리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테이블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아, 이 값의 변화가 뭔가를 이 테이블로 추적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추적을 해서 뭐가 되는지를 알면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컨디셔널은 뭘 그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서 컨디셔널, 아까 그 컨디셔널 XY에서 제가 아까 그래프 그려서 어디가 if고 어디가 elif고 했죠. 컨디셔널은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이터레이션은 테이블을 그려보면 거의 확실하게 다 알 수 있어요. 되게 특이한 점은 그 예, 이게 파이썬에 대한 파이썬만 해당하는 다른 랭귀지는 이런 거 쓰지 않아요. 파이썬만 써요. 그럼 이거 만약에 2로 증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로 바꾸면 뭐 라이노 들어가서 아 이게 줌이랑 같이 쓰니까 좀 이게 멈추는 경향이 좀 있나 봐요.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0, 1, 2, 3, 4를 하지 않고 0, 2, 4, 6, 8로 했어요. 상상이 잘 안 되죠. 테이블로 고칩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까는 플러스 1이었는데 이게 플러스 2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도 플러스 1이었는데 이게 2로 바뀌죠. 0, 여기서 0, 0, 0, 0, 2, 2, 2, 9 플러스 2 붙이면 0, 2, 4, 6, 8, 18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아이고 10과 0000 아니지 요거는 요 위에 거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몇 개가 나올까요? 0 이제 10에서 10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요거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게 플러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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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데 요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요거 안 들어가겠죠. 그죠? 0, 2, 4, 6, 8이니까. 0, 2, 요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G도 G와 R은 따라서 바뀌는 거고, 요거를 다시 라이노에서 실행을 해보면, 네, 아까처럼 숫자가 확, 일단 확 줄죠. 2씩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간격은 두 배로 벌어지죠. 왜? 0, 2, 4, 6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엑셀로 테이블로 그려보면 얼추 예측이 다 되죠.
요거를 갖다가 UML로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요거 이해가 되시는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운 사람. 이해 다 되죠? 자, 이거를 근데 UML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우리 아까 UML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요거를 이제 좀 바꾸면 되기는 돼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려봅시다. 사실 굳이 할 것도 없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뭘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조금 살짝 다르니까. 이터레이션인데 안에 이터레이션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터인데 앞에 있는 거는 아이템 X에 해당하는 건데 뒤에 거는 뭐냐면 아이템 Y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건 X, 두 번째 건 Y.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두 개가 nested 된 이터레이션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복잡도가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컨디셔널은 사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컴퓨테이션 양이 줄어요. 그죠? 근데 이터레이션은 넣으면 두 배씩 늘어가요. 이 익스포네이셜리 증가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잡도를 나중에 알고리즘 속도는 배우시거든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라는 거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기 위해서 다 없앨게요. 곱하기 2는 다 없앨게요. 그래서 이게 쉬운 걸로 다시 하고 자, 여러분 연습인데요. 폴더 그죠? 컨테이너는 이 밑에까지 다 나오는 건데 폴더는 이 중간 부분부터 올라가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이터레이션을 똑같이 쓰셔야 돼요. nested iteration, item x, item y로 해서 근데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이걸 그대로 쓰셔서 폴더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폴더를 만들 수 있으시면 다 배운 거예요. 일단 10분 드릴까요? 네. 일단 카피 페이스트 하시고 근데 좀 몇 가지 바꿔야 될 게 있죠. 뭘 바꿔야 되죠? 컨테이너와 홀더의 차이점이 뭐죠? 그러니까 높이도 다르고 시작점의 높이가 다르고 도착점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두껍죠.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레이디어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 마시고 일단 아무렇게나 홀더를 제너레이션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 100개를 만드는데 요게 이제 컨테이너 하나 생긴 거예요. 컨테이너를 각자 여기에 맞게 다 생산하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세요. 홀더를 컨테이너에 맞게.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나빠요. 여러분 이거 좀 안 좋은 코드를 같이 좀 고칩시다. 지금 우리가 저 코드는 뭘 기반으로 하냐면 요 바닥점을 0점으로 기반으로 만들죠. 그래서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다 바뀌죠. 뭐가 0점이 되는지 참 좋다. 0점이 자, 0점이 요 바닥에 있었는데, 0점이 어디에 있는지 더 불편하죠? 요 사이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0점을 기준으로 내리는 게 더 편해요, 항상. 그죠?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코드를 그렇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 코드에서 실제로 베이스가 x, y, 0, 이거는 괜찮아요. 0, 0, 0, 0일 수 있죠. 하이트가 뭐가 되면 좋죠? 지금 0, 0, 0을 기준으로 올리니까 다 높이가 다 다른 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0를 갖다 여기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럼 하이트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이트 하나만 마이너스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시키면 요거는 지금 그거예요. 저기 그
맨 처음에 그 홀더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0점을 기준으로 다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홀더도 만들기가 쉬워요. 왜냐면 홀더도 이렇게 해서 내리면 돼요. 그죠? 근데 요거 컨테이너보다는 조금 더 짧게 내려야 되죠. 그래야 요게 유지가 되겠죠. 아, 머리 아프다. 그죠? 근데 사실은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똑같은 코드인데 요 낮추는 것만 살짝 올리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두 개 바꿔야 돼요. 그죠? 뭐 해야 되죠? 길이는 요거보다 짧게 해야 되고 너비는 얘보다 조금 더 넓어야 돼요. 그죠? 레디어스는 조금 더 넓게 그 높이는 조금 더 짧게. 그래서 커피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혹시 된 사람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생각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쉽죠.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드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할 수 있고 이해를 못하셨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저기 홀더죠. 홀더에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때 홀더에서 뭐만 차이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폭이 좀 커져야 되고 높이는 작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디어스는 2인데 한 1.8로 바꾸면 되겠죠? 아니지, 홀더니까 커져야 되잖아요. 뭐 2.2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네? 뭐 상관없죠. 조금만 크기만 하면 돼요. 네. 2.1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트는 여기서인데 아까 10이었으니까 하이트는 홀더니까 작아야 되잖아요. 한 0.75 정도? 이게 홀더거든요. 홀더는 짧아야 되고요. 폭은 커지죠. 아, 제가 지금 착각했나요? 다시. 아, G는 커져야 되죠. 홀더. 아니죠. G가 짧아야 되죠. G는 컨테이너보다 짧아야 되니까 0.75고요. 아까 10을 했나? 아까는 뭐 했지? 그럼 0, 10이니까 7.5로 할게요. 7.5로 하고 레디어스는 아까 1.8이었으니까 아까 2였나요? 여기 10% 크게 하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런 시키면 네, 요거 만들어졌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요거 근데 차이가 지금 거의 안 나네요. 아까 너무 네 근데 아까 여러분 좀 요거 살짝 보이시죠? 아까 살짝 차이나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 쭉 돌아다 보니까 자 이제 이걸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쭉 한번 같이 볼까요? 뭐가 예쁜가요? 아 저는 요거 낮은 것 중에 요거 향수병 같은 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작은 것 중에 뭔가를 연상을 시키죠. 제가 뭐라고 해요? 아 이거 향수병 같고 좋은데 뭐냐면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이런 거 작은 자동차에 넣는 향수병 같은 거에서 아 요거는 오피스에 넣으면 좋고 아 짝퉁만한 거는 요 작은 거는 자동차나 이런 데 넣는 건 좋겠구나라고 조금씩 이밸류에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쪽이 사실은 코드가 좀 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걸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10만 개 정도를 제너레이션을 시키고 그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를 빼서 거기서 또 베리에이션을 제너레이션을 시켜요. 그거를 갖다가 그 유전학적 디자인 방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유전이 어떻게 되죠?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이라는 게 있어서 베리에이션이 쫙 생긴 다음에 제일 우열한 우성인자만 몇 개 빼고 다 죽죠. 다 치워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을 어떻게 둘이 합치죠? 얘는 짤이 뭉탕한 거였는데 이 비율이 마음에 들고 저거는 길쭉한 건데 뭐지가 뭐지?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이라고 치고 얘를 한번 또 크게 만들어볼까? 아니면 긴 거를 또 이게 이제 유전학적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거의 이제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지네틱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이제 유전학적 기법을 그 요것도 보시면 나중에 가시면 한 책이 한 권 정도 되게 많아요. 그 지네틱 알고리즘의 기초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진이라는 게 존재하고 뭐 크로모솜이나 이런 게 뭐냐면 뭐 높이가 얼마이다, 폭이 얼마다, 요 각자 자체를 이제 그 크로모솜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캡을 한번 만들어보죠. 캡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캡은 요 컨테이너랑 위드가 똑같은데 위로 올라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 홀더하고 컨테이너는 아래쪽으로 내려보냈는데 홀더는 위쪽으로 요거 한또 한번 만들어보세요. 되게 쉽죠? 캡이요? 아 맞다. 이거 자 그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그것도 나중에 쓸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라운드 바디만 바꿔보세요. 왜냐면 라운드 바디 메이크 캡 바디에서 우리가 렉탱귤러 바디나 라운드 바디였잖아요. 우리가 라운드 바디만 바꾸면 되고. 렉탱귤러 바디는 제가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 요 라운드 바디만 바꾸세요. 그리고 요거를 0.9999로 바꾸면 거의 아마 라운드 바디만 실행이 될 거예요. 랜덤이 1까지 나오니까 얘를 갖다 1로 바꿔버리면 항상 밑에 거가 실행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3시까지 하고 3시 반까지만 쉬고 3시 반부터 한 5시까지만 할게요. 더 오래 계시고 싶으신 분은 남아서 저랑 계속 같이 하셔도 돼요. 잠깐만 일시 준비를 해야겠죠? 아, 여기 있다. 아, 길어.